구독, 좋아요, 빨려, 댓글, 공유, 저장까지 누르고요. 오늘의 첫 콜. 새천년 오남매 전복. 전복 장조림 활전복 배달 탑니다. 요거는 활전복. 활전복은 요거는 좀 이따가 삼계탕에다 넣어가지고 술 한잔 해야 되고, 요거 전복 장조림이죠. 전복 장조림. 전복 장조림. 잘 보이나요? 이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짭짤해, 짭짤해. 짭짤해. 일단은 여기 설명서가 다 이렇게 했어. 예. 그 인스타 태그도 다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완도 보길도 새천년 수산이네. 완도에서 온 거죠. 전남 완도. 예. 싱싱한 전복을 맛있게 요리하고 싶다. 손질법이 어렵다고. 요거 전복 손질하는 거, 이 칫솔 같이 생긴 것도 이렇게 주셨어. 오남매 전복 이거 갖다 이렇게 씻으면 되나 봐요. 씻으면 되고, 뭐 크게 뭐 내장만, 전복 할 때 내장만 저거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전복 장조림은 17mm 사이즈로 2T로 통에 20마리. 내가 요거 하나 먹었거든요. 일반적인 전복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예, 일반적인. 예, 전복 사이즈. 아, 손목 안 좋아가지고 일을 좀 못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엄마가 볶음밥을 해줬네. 볶음밥을 해줬네. 볶음. 전복 장 하나 먹어봅시다. 국물이 되게 딱딱해. 그러니까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죠. 전복장. 크기 요만해요. 딱 여러분들 아신 그 전복 크기. 전복 크기. 커. 해가지고.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먹을게요.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갖다가 하면 돼. 그러면은 잘 까져요. 와, 여기 전복 그대로 죽인다, 죽여. 손으로 먹는 거 이해 좀 해서요. 손으로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죽인다. 간장게장 맛이야. 밥 한 시 먹고 와. 한 달만 왔어요. 이거는 이대로 전복 장조림은 전복장은 이대로 와요. 이대로 오고, 활전복은 산소팩에다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10마리. 이거는 나중에 삼계탕이라 해서 먹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먹지 모르겠어.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바로 술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유튜브로. 밥에다 올려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봅시다. 제가 요 좀 입으로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와, 엄청 크게 한 입 먹어볼게요. 이건 나와야 돼. 또 올릴까? 왜? 그거는 DM으로 문의해, DM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어. 다라님이 저게 인스타 인플루언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장님이었나? 아, 인스타는 한글이 안 돼가지고 헷갈려. 그거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 링크? 네. 구매 링크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아니면 네이버에 오남매 전복 치시면 돼요. 맛있어. 두 개나 먹었어. 사이즈는 딱 요런 사이즈. 요런 사이즈 딱. 딱 요 사이즈. 딱 우리가 아는 사이즈. 네. 여기 인스타는 또 관리가 안 되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릴스 1분짜리 올라가는데 나중에 잘 많이 봐주시고,
술 먹방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 가서 할게요. 유튜브 가서. 유튜브 가서. 7시 30분 넘어가가지고 술 먹방 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에 보면 돼요. 7시 40분에. 요거. 그거는, 나는 이거는 협찬받아가지고 했는데 내가 가격을 3만대 후반인가 그거 알고 있는데 이게 구매 링크 가가지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언급을 그 못하겠어요. 내가 딱, 그거를 딱 하긴 했는데, 정확하지가 또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가격이 변동 상황이 있으니까는, 예, 죄송합니다. 예, 7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오남매 전복만 치면 돼요. 오남매. 오남매 전복. 요 유명해. 예.